안녕하세요. 다이먼 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린 통잠 영상에서 아기 통잠 재우는 비법이 시간표대로 수유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수유 시간표 영상을 보시면 생후 28주부터 40주까지의 수유 시간표인데 그게 제가 지금 아기를 키워보면서 이유식을 시작하니까 그 시간표대로 잘 안 된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유식을 시작하면 이유식 양은 조금씩 늘고 수유하는 양은 조금씩 줄어야 되는데 그 시간표대로 계속 수유를 하게 되면 뭔가 안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된 이유식 관련된 책 두 권과 제가 읽었던 해외 원서 책 그 시간표를 가지고 종합해서 개월별로 이유식은 얼만큼 먹고 그리고 수유는 얼만큼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 아기한테 맞는 시간표를 짜봤어요. 제가 짠 시간표는 표준 시간표는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 다현이가 29주 차인데요. 저희는 28주 차부터 이유식을 하루에 두 번 정도 먹이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은 제가 어제 새로 만든 시간표대로 이유식과 분유 수유를 병행하면서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현아 뭐예요? 아 예뻐. 이 시간표가 제가 만든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이유식이랑 분유를 병행하는 시간표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윤이 스케줄에 맞춘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이 스케줄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윤이는 지금 6개월 차고요. 6개월 3주 차니까 지금 이 시간표대로 하고 있거든요.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밤 8시에 마지막 수유를 하고 9시에 다시 지침을 하고 지금 거의 11시간, 12시간 통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는 240에서 280 정도의 분유를 먹고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이유식 60에서 80을 다 먹어요. 그리고 3시에 또 분유 먹고 6시에 이유식 또 60에서 80ml 정도 먹고 8시에 마지막 수유를 하는데요. 240에서 280을 먹고 있답니다. 280을 다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부터 12개월까지 시간표도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요. 시간은 거의 다 똑같지만 이유식이나 분유의 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표랑 분유 양이랑 이유식 양을 적어놓은 거를 동영상 설명란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윤이는 아빠랑 뭐하고 놀아요? 책을 다 뜯어먹어요?